자, 오늘은요, 스톤 파벽돌 시공하는 방법과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다섯 가지가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, 생산하고 있는, 만들고 있는 요 파벽돌인데요. 기존의 파벽돌은 먼지가 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연 자재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천연 대리석을 잘라서 한 건데요. 가만히 보면 펄이 있잖아요. 이거는 천연돌입니다. 인조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천연으로 만든 돌이고요. 이게 블랙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보리. 펄이 있어서 진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. 요두 가지가 저희 회사가 이제 이게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는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. 너무 예쁩니다. 요 자재가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샌드스톤 계열이에요. 라임스톤, 샌드스톤 계열로 이게 초코색입니다. 그리고 티크 우드색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드색입니다. 우드색. 여기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부터 설명을 쭉 이쪽까지 한번 읽어줘. 그냥 쭉, 좀 빠르게 쭉 지나가거든요. 요게 지금 하고 있는, 시공하고 있는 건데요. 저희 회사를 한번 놀러 와 보세요. 그러면은 시공하는데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붙이는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나무 합판이에요. 합판이다 보니까 꼭 실리콘으로 하셔야 됩니다. 합판은 실리콘에 하시고, 시멘트나, 기타 실크는 세라픽스로 해도 돼요. 압착 시멘트나. 실리콘으로 하실 경우에 요 정도 세번 동전 크기만큼 세번 정도만 묻히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살짝 한번 눌러서 압착 강도를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블랙을 한장더 붙일게요. 자, 블랙 들어갑니다. 블랙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. 붙여 놓으시고, 여기, 아이보리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랑 아이보리가 가장 좋은데요. 이 정도 해 놓고,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밀게요. 조금 밀어 놓고, 이렇게 시공에 들어가면 됩니다. 화이트. 아이보리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할게요. 됐습니다. 이 정도 하시고 여기다가 받쳐준 대로 시공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그냥 합판 위에 저희 시공하는 인테리어 회사 자재인데요. 저희 회사에 오시면 한 100여 가지 셀프 인테리어 자재를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. 오셔서 한번 시공하는 것도 설명을 들으시고 와서 제품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뵐게요.